안녕하십니까. 올해 인류 통합 전기 산업기사 전자계약. 자, 이 시험을 6월 13일 날 토요일 날 봤죠? 6월 13일 날. 자, 함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에 전류 I가 흐를 때 원형 코일 중심에 자기세계겠죠? 자, 전류가 이와같이 되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발생하죠? 가운데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가운데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중심에 자기를 구하는 방법은 자, 반지름 A일 때 EA의 권수 NO I. 그래서 암페어 턴퍼 미터. 이렇게 구하죠. 자, 여기 대입을 합시다. 이건 뭐 우리가 무한장 직선전류의 자계와 원전류 중심의 자계 이건 기본이다 했습니다. 자, 권수가 한 번이에요. 자, 전류가 몇 암페어입니까? 아이 암페어. 그리고 이건 EA다. 따라서 EA분의 I다 그런 뜻이야. 2분의 i다. 2번이 되겠군요. 자, 2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혈의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 자, 결합계수는 1 혈우에서 만든 자석이 2 혈우에 몇 프로 정도를 이 영향을 주느냐. 자기적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결합계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것도 이제 기본상이죠. 자, 우리가 이제 10장 인덕턴스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M은 자, 결합계수와 자기 인덕턴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좌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M제곱은 K제곱의 L1과 L2다. 그런데 여기서 결합계수가 1이다 그랬어요. 자, K가 1이다. 여기서. 그러면 m제곱은 여기가 1이니까 그냥 L1과 L2가 되는 거죠. 뭐 그동안은 결합계수적 맞는 식은 또는 상위턴스를 구하는 식은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함께 그대로 낼 수는 없고 약간 모양을 바꿨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할 때, 대전 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 응력은 전하 밀도 어떤 관계냐? 자, 이러한 도체 표면,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가 있을 때, 요 표면에서 위부로 향하는 정전 응력이 뭐냐? 전기가 정지 상태로 있을 때 위부로 향하는 전기력이 얼마냐? 그런 뜻이야. 이건 우리가 뭐, 중요하다 해서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전력이 위부로 향하는데, 그래서 전하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4번 봅시다. 와전류, 즉, 에디 커런트, 즉, 맴돌이 전류라고 그랬죠. 이걸 맴돌이 전류. 손, 즉 와류에 의한 손실, 이건 기계 변압기편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손실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와류의 재질에 따라서 하나의 상수가 있고, 그다음에 KF, T, F, BM의 제곱, 그래서 와트 퍼 킬로그램. 철 1kg당 얼마? KF가 파형률이에요. T가 철판의 두께. F가 주파수. 우리는 상용 주파수 60Hz가 되고, 이건 최대 자속밀도. 웨버퍼 제곱미터죠?
그래서 주파수의 어때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 예, 1번이 틀렸죠. 예,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얇게 하면은 두께를 얇게 할수록 저항이 크니까 전류 자체가 작아지고, 예, 그래 도전율이 클수록 크다. 예, 당연히 도전율이 클수록 자수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자수밀도 최대 자수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4번에 1번이다.